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 부트로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라즈베리 파이 1, 2, 3 같은 경우에는 부트로더가 없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4에서 부트로더가 생겼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로 가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리커버리라고 돼 있거든요. 만약 라즈베리 파이가 부트가 되지 않으면 이 부트로더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SPI EEPROM이 들어가 있고요. 이 EEPROM을 통해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 4가 부팅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SPI EEPROM에 있는 부트로더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여 리커버리 순서를 통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 4의 EEPROM에 들어있는 부트로더를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다운을 받아주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고요. 유틸리티 이미지에서 라즈베리 파이 4 EEPROM 부트로더 리커버리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D 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부트로더를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에서 받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까 따로 다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리커버리 이미지는 2020년 4월 16일 버전. 이 가장 최근으로 나오고요.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USB 메스 스토리지로 부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트로더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베타 버전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6월 3일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라즈베리 파이 부트 EEPROM 리커버리 6월 3일 버전이죠. 뭐 여러 문제들이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고쳐지겠죠. 저는 이걸 다운을 받아볼게요. 6월 3일 버전 베타 다운을 받은 것을 압축을 풀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리드미를 읽어보면 압축을 푼 다음에 반드시 PET로 포맷된 SD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끄고 그 SD 카드를 넣은 다음에 다시 파워를 키면 약 10초 정도 뒤에 부트로더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성공을 하면 그린 LED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깜빡인다고 하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SD 메모리 카드 포맷터를 이용해서 포맷을 해주고요. 이것이 완료되면 끄고, 그리고 지금 6월 3일 베타 버전 부트로더를 복사를 해서 SD 카드 PET32로 포맷된 SD 카드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빼고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넣어줄게요.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넣고 전원 연결을 해줍니다. 이용. 빠르게 LED가 지금 깜빡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약간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업데이트는 한 5초도 안 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깜빡이면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 연결을 빼고 라즈베리 파이를 SD 카드로 부팅한 다음에 먼저 부트로더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커맨드 누르고 부트로더 버전, 지금 보면 6월 3일 제대로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 부트로더로 업데이트 된게 보입니다. USB 부팅을 할수 있도록 부트로더가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트로더 컨피그. 지금 보면 부트로더 오더가 0xF41로 되어 있는데, 4가 USB 세팅이고 1이 SD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할 일이 USB로 부팅할 SSD를 연결을 라즈베리 파이에 해주도록 할게요. USB 3.0으로 꽂아주고 캔슬 누르고 수동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수동 NKDIR 마이 디스크.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곳에 이 새로 연결한 SSD를 마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주고요. 또 카피 부트에 SD 카드 부트에 있는 ELF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카피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부트에 데이터 파일들도 여기 점을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카피를 해줄게요. 카피를 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도 카피를 해줍니다. 일단 이러면 끝이 났고요. 라즈베리 파이를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빼주고 SD 카드를 제거를 할게요. SD 카드를 제거를 해주고 지금 그러면 SSD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다시 전원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팅되길 기도를 하면 짜잔, 지금 부팅이 완료가 됐죠. SD카드를 이용해서 부팅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패스워드 설정해주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SD카드랑 SSD랑 체감상 성능이 빨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128기가로 잡혀 있고 루트가 128기가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존의 SD카드였으면은 다른 파티션으로 잡혀 있을 텐데 보면은 DVSDA1 USB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부트 쪽이 이렇게 해서 이거 사용을 하면은 될 것 같네요.